이름으로 우리 관객들을 울리는 트바로티 김호중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후! 안녕하세요. 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호중입니다. 살았냐고 묻지를 말아 이리저리 이사갔을 거란 착각도 말아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빈긴 세월 방황 속에 춤추를 묻었다 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다같이 지금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 화순 고인돌 축제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데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호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지만 야 이곳 무대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 표정을 보면은 가수로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얻는 것 같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도 더욱더 표정이 좋으십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다음 곡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곡은 이곳 화순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할문이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봄그람이
오늘 아주 대단한 밤인 것 같습니다. 아, 화순 군민 여러분 그 오늘 많이 이 자리를 또 빛내주셨다고 대기실에서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이야 어떻게 보면은 오늘 화순 군민분들께서 깜짝 놀랄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공설운동장에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오늘 노래하기가 신나는 밤이고 아 너무 행복한 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MC 두 분께서 저를 이렇게 정말 영광스럽게도 화순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말 자랑이고 이곳 어떻게 보면 화순 고인돌 축제가 있을 만큼 정말 세계문화유산인데 비유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곡 또 다음으로 저 전해드릴 곡은 이 곡은 사실 이거 오늘 이 곡을 준비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이 곡은 꼭 화순에 와서 이 뒤에 배경과 화순하고 또 잘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오늘 급히 제가 바꿔서 들고 온 곡입니다. 그리고 이곳 화순에 들어오면서 제가 많은 곳을 이렇게 보지는 못했으나 화순 적벽 버스 투어가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앙증맞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곳 화순 적벽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주 대단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이곳 화순에 계신다면 화순에서 꼭 적벽 투어를 한번 해보시기를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곡입니다. 일말의 갈모델라세라는 곡 여러분들에게 다음 곡으로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넌 속 cosa sia la fedeltà la ragione del mio canto che resistere non può ad un così dolce pianto che mutò l'amore mio e se anche il sorgere del sole si trovasse ancora insieme per favore dimmi no rende stupidi anche i saggi l'amore amore mio se dentro l'anima tu fossi te se fossi veramente se dentro l'anima mia allora sì che un dir potrei nel mio silenzio il mare calmo della sera però quell'immagine di te così persa nei miei occhi mi porterà bene
Ma quello che non ha l'amore, amore mio. Se dentro l'anima tu fossi te, se fossi veramente dentro l'anima mia, allora sì che un dir potrei il mare calmo della mare calmo della sera.감사합니다. 일말의 갈모 della sera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무엇보다 참 좋은 날이지만 무엇보다 더 좋은 날이, 아, 이곳 화순에는 날씨가 오늘 정말로 화순 날씨에게도 점수를 한 50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이 제가 위에 오늘 입고 오신 이 의상을 보니까 정말 이제는 봄이 완연하게 온 것 같습니다. 이곳 화순에는 조금 더 빨리 또 봄이 온 것 같아서 참 날짜도 기가 막히게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오늘 참 좋은 말을 또 제가 한 들었습니다. 좋은 말이 뭐였냐면, 우리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공연 준비하는 데까지 많은 분들이 직접 좀 지저분한 게 있으면 청소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전부 다 단합하여서 아직 현재 이 시간까지는 아무 사고 없이 여러분들이 이 화순 고인돌 축제를 잘 즐기고 계셔주신다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이제 뭐 마지막 곡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천천히, 아마 이곳 무대가 끝나고 나면 조명이 아마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별들도 이렇게 한번 보시고 정말 좋은 밤을 선물해 드리고 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화순 군수 구복기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국 하시려고요? 화순 방문을 환영합니다. 네. 화순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호중 가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화순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형 가수 가장 유명한 김호중 씨가 와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우리 화순 고인돌 축제 감사드리고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 제가 조남을 구본규 우리 군수님,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화순 고인돌 축제는 너무 이 역사도 깊은 축제지만 또 다음에 이런 좋은 무대를 또 화순에서 많이 많이 만들어 주실 걸 약속해 주실 거죠? 예. 호중 씨 부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축제를 이곳 지역에서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참 오늘 들었던 이야기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정리도 이렇게 잘 해주시고 우리 첫째로 우리 아리스 우리 식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후니애니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연기흥신소 또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와서 무대를 꾸며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축제 여러분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기씨와 안성훈씨 함께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나 아픔이 없을까 우연처럼 만나는 게 사랑이란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앵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앵콜 저희가 준비한 게 제가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받아야 돼요. 예. 사실은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삼형제가 이 한 무대에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형제의 무대를 또 보여드렸으니 네. 이번에는 오늘 2부 무대를 함께 꾸며준 모든 가수분들을 무대에 모셔서 저는 아까 예. MC님께서 이벤트를 해주셨잖아요. 생각 레이블. 그래서 우리 화순 고인돌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생각 레이블이 총 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디로 떠납니까? 오늘 화순으로 떠나야죠. 화순으로 예. 떠나야죠. 오늘 지금 분위기 보니까 모든 분들이 떠날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가실까요? 출발하시죠. 같이 떠납니다. Let's go.
박수 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게 NG가 아니라 방송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딱 해가지고 투 더 집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자리를 배치를 해주셔서 우리 아리스 팬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앉았는데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말 1부부터 2부 끝날 때까지 여러분 끊임없는 정말 박수를 보내주셔서 아까 다나카 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호중아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제가 다나카 씨랑 연이 좀 오래돼서 인사를 했는데 아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오늘 많은 분 모든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정말 정말 열정의 박수를 보내주셨다 하셔가지고 오늘 아마 가수분들이 모두 행복하게 아마 서울로 가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우연치 않게 네. 다나카 씨가 어우 연기야 오차 사태 반가웠다라고 다나카 씨가 해줘가지고 MBC잖아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생각 레이블이 이렇게 이지게 말씀 나누시고 계신데 난입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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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인돌, 네, 아, 저희가 세 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부득이 네. 또 이렇게 끼어들게 네네.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좀 간단하지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거 대신 여쭤보고 싶어서 잠깐 또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아, 괜찮으시죠? 감사합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네. 아유 긴장해야 되겠는데 아, 근데 방송에 나가는 거면 저는 네. 일단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요? 저 너무 좋은데 오늘 멘트 너무 좋으셨는데요? 네, 아니 제가 오늘 낮에 12시부터 이 화순에 와 있었는데 오늘 이 공연을 보려고 화순 지역의 식당들이 점심에 꽉 차 있었어요. 정말 팬분들이 전국에서 오셔서 이 공연을 만끽을 하셨는데 우리 세 분이 대표로 좀 인사를 감사 인사를 크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인사를 하는 큰형부터 따로따로 하나요? 네 저희 한 분씩 듣고 싶어요. 한 분씩? 네. 아 진짜요? 아 저는 근데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화순 고인돌 축제에 왔는데 전혀 기죽지 않게끔 환호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축제나 행사를 자주 이렇게 다니진 않았는데 늘 갈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런 풍경이나 그리고 이 지금 그림이 참 다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이었던 그때를 좀 찾아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참 가까이 있을 때는 참 소중한지 모르고 그냥 일상을 보냈는데 마스크를 한 3년 넘게 끼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상의 소중함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이곳 축제장에 와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다시 그때로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잘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화순에는 정말 맛집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모든 분들이 점심 이곳 화순에서 맛있게 드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 화순까지 와주셔서 참 이렇게 많은 가게를 들어가셔서 두 가지 이상을 시키셨다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이미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희 야. 카페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메뉴가 아닌 저희 아리스는 1인 2메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화순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함성이 다 1인 2메뉴에서 더 이렇게 나온 거였군요. 잘 알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연 끝나고 첫 행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 화순 고인돌 축제가 저한테는 보물 같은 이제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물 같은 장소에서 또 우리 보물 같은 여러분 앞에서 네, 제 인생에 보물 같은 시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화순에서 화순에 유명한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오늘 제일 유명한 걸 알았어요. 뭔데요? 화순에는 미인이 유명하구나. 여기까지입니다. 야, 야, 좋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저희가 또 이분들이 모두 모여서 꾸며주시는 피날레 무대를 얼른 보이고 싶으실 테니까요. 질문 하나씩만 더 빨리 여쭙고 이제 네. 마지막 무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각 식구들께서 함께 특별한 방송에서 이런 레이블 파티 처음 마련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무대를 마지막을 어떻게 꾸미고 돌아가실 건지 더불어서 앞으로의 계획도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네, 이번에 반대쪽에서부터 들어볼까요? 네, 마지막 무대는 이제 2부 순서를 같이 함께 해주신 뭐 선배님부터 동료 분들까지 해서 마지막 무대를 준비했고요. 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희 사랑해 주시는 만큼 평생 옆에서 친구처럼 와. 아름다운 노래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지네요. 네, 네, 이하 동문입니다. 빨리 눈이고요. 농담이고요. 뭐 너무 멋있는 말씀을 또 우리 성훈이 형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리고 뭐 다른 말보다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뵈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아, 전부 다 오늘 참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 자주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도 우리 생각 레이블 우리 식구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좋은 우리 동생님들 때문에 정말 매 무대 행복하게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무대를 보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또 저의 즐거움이거든요. 제가 무대에서 조금만 더 힘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계속 쭉쭉 힘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우리 네. 세 분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방송 진행상 저희가 클로징 멘트를 하고 우리 생강 레이블의 뮤지션들을 다시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모든 오늘의 그 출연자, 2부 출연자분들을 네. 무대에서 만나 뵙기 전에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끝인사를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요 정도 드려볼까요? 네. 자, 그럼 우리 인터뷰 다 봤으니까 마지막 그 한 곡을 기다리는 마음 담아서 저희랑 인사 나눠주실 거죠?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무대 함께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와. 네, 아우 저희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봄밤에 운치가 아 오늘 이 밤하늘부터 운동장 전체를 다 꽉 채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오늘 이런 멋진 공연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화순 고인돌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 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하는 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광주 MBC도 그 길에 네. 함께 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클로징이 멘트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화순 팔경에 하나 남아있는 거 있죠. 네, 이서 규봉함이 있습니다. 네, 우뚝 서서 우리 또 화순을 지켜주고 있는데 저는 이서 규봉함은 누굴 닮았냐라고 한다면 오늘 모이신 여러분이 바로 이서 규봉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오늘 보내주셨던 이 열기처럼 앞으로도 화순을 꼭 기억해 주시고 화순을 사랑해 주시고 화순을 방문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 공연을 마쳐야 될 시간이 왔죠? 좋습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이 다 같이 무대를 꾸며줄 분들을 우리 김두식 씨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이제 그만 끝인사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화순으로 함께 떠나시죠. 렛츠고! 박수! 함께 불러주세요. 여러분 즐겨주십시오. 푸른 언덕에 여기 제이 폼 테스트 원에
곡을 향해서 원동이 트는 원동이 트는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소음 수많은 사람 빌딩 숲속을 벗어나봐요 다같이 메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환승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린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어디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갑시다!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두 함께 떠나요 소리 질러!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환승으로 환승으로 여행을 떠나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Encore, encore. 앵콜이네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앵콜 외치실 때 박자 좀 맞춰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힘이 납니다. 하나, 둘, 시작. 앵콜. 그래서 여러분들 아쉬우실까봐. 한 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이번에 함께 불러주세요. 자 메들리 준비했습니다. 보약 같은 친구, 천년지기, 신분내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마지막 메들리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뮤직 드롭 더 비트. 화순에서 같이 갑니다. 박수.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의 인연일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가지가 새 보약 같은 친구야. 자, 천년직입니다. 넌 정말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지쳐 있을 때,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덫이야. 다 같이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잠들어볼까요?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 떠나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자, 마지막 곡 10분 내로. 자, 마지막 곡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여보세요.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빈게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조심히 집에 갈 때.